노을이 오늘 꽃 팔러 왔어요. 할아버지랑 오늘 열심히 또 유튜브 촬영해 보자. 유튜브 촬영하면서 할아버지랑 오늘 파파야 수확을 해 보자. 파파야 따 보자. 아, 여기 그 링고스들이 예쁘게 피었네요. 이게 오늘 모처럼 잠깐 짬이 나 가지고 오늘 우리 손녀 노을이랑 이게 꽃 팔러 나왔습니다. 망고도 망고는 지금 꽃이 피고 파파야가 지금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이게 막그 파파야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잡아주세요. 자, 노을이 이게 낫고 파파야 수확하자 따자. 할아버지랑 아이고 똥돼지네. 떨리세요, 떨리세요, 따세요. 안 된대. 따세요,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떨어졌다. 우와, 우와 해야지. 오늘 망고 파파야 수확했어요. 노을이가 파파야 땄어요. 노을이 예쁘지요? 파파야 땄어요. 맛있게 먹자요. 응? 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해야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제가 우리 손녀가 이 파파야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파파야를 수확해가지고 올해 첫 아니었습니까? 수확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네한 3, 4일 되면 또그 열심히 있겠네요. 계속 야그 파파야는 계속 익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익어가고 있고 여기 망고는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꽃이 나옵니다. 꽃이 나와가지고 아마 12월 달쯤 되면은 아마 내년 올 12월 달 되는 되면은 결실 날 거예요. 요거 호주에서 망고 생과를 가지고 한 15년 전에 우연히 이게 그 씨를 분양 받아 가지고 키웠는데 딱두번 따먹었습니다. 두번 따먹고 올해는 이게 의외로 아니십니까? 꽃이 많이 핍니다. 많이 펴가지고 올해 여기에 망고를 한 50개 이상 붙여 보겠습니다. 붙여 가지고 맛있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은 어두장께 손녀하고 파파야 수확 때문에 했는데 지금 덴드로들 지금 꽃이 조금씩 이제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파파야 덴파레 하고 안셉스입니다. 안셉스 알바. 지금 이쪽에 안에 이제 덴드로비움들 꽃들 조금씩 맺어 가 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꽃눈이 이제 지금 맺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맺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핀 것도 있고 헤드라카 품입니다. 이 아들은 향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향입니다. 덴드로질럼. 이게 지금 많이 비가 옆에 서니까 향이 막 굉장히 진동을 합니다. 진동하고 여기에 프리몰리움들 그 지금 꽃이 지금 열심히 맺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얘가 딱 최고로 먼저 꽃을 한번 이렇게 피워주네요. 피워줘 가지고 지금 이제 막 계속 줄줄이 연속으로 이제 꽃 피겠죠. 여기도 꽃망울이 쭉쭉쭉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맺어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는 빠른 아이들은 힐다 폭슨 이거는 빠른 아이들은 꽃은 많이 피었고 피가지고 뭐 이미 이제 또 분양 가는 것도 있고 아닙니까? 아 여기에서 에리아입니다. 주로이즈입니다. 이 아이들은 참 아래로 꽃이 피가지고 참 찍기가 맨날 아닙니까? 찍기가 힘들었었는데 항상 들어야 됩니다. 들고
올해 덴드로비움 작황은 좋습니다. 다 여기도 보이시죠? 꽃대를 이렇게 쫙 매장 놓고 있습니다. 지금 네 금방 있으면 쑥 커져가 갑니다. 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제가 이 덴드로비움을 구정시고 나면은 즉석으로 아니었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가지고 요한 라인에 아마 올해 이렇게 이래가지고 파리시 세미알바면 세미알바, 안 그러면 알바면 알바 하루하루 해가지고 그렇게 이래가 즉석으로 여기 해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아마 판매 진행을 할 겁니다. 판매 진행을 하는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올해 그동안 저희 부양에서 수집했던 원종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라 가지고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좋은 품종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올해 되도록이면은 이게 덴드로비움을 카텔리아 주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덴드로비움을 올해 많이 정리를 할 거예요. 저렴한 값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정리를 할 테니까 제로의 찬스입니다. 많이 구매하시기 바라고. 여기는 볼보 필름. 참 예쁘게 피네요. 그죠? 지금 안에 저는 쪽에서도 볼보 필름하고 여기에 보시면 꽃눈이 종종 다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꽃눈 보이시죠? 꽃눈이 다 지금 형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저 위에도 보면은 이 보면은 요런 아이들도 꽃대를 많이 맺었어요. 많이 맺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 3월 중순 되면은 꽃이 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봐보세요. 저쪽이라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으로는 이미 안 있습니까? 어제 아래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싹다 훑어가 갔습니다. 훑어가 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들은 없을 거예요. 김기야, 다시 이게 크러싱 시켜가지고 교배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 아이들은 조금 늦네. 여기에 보시면은 꽃대를 다 지금 뽀금뽀금 이래 다 물고 있습니다. 꽃대를 다 물고 있어가지고 지금 온실을 우리가 저희들이 낮에 안 있으면 25도 이상 주기 때문에 금방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금방 이게 꽃이 개화가 될 거예요. 저 안에도 꽃이 개화를 해가지고 있네. 근데 저희들은 뭐 굳이 아니십니까? 이걸 여기에 있으면은 아, 또이 냄새, 파스 냄새 되게 나네. 금방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제 이래가지고 판매가 되니까. 아무튼, 예쁘게 감상해 보세요. 올해, 빠르게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분양할 거예요. 찬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손녀하고 시간이 짬이 나가지고 파파야 수확을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